Bad Case of Loving You. 이 노래 S를 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빠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Bad Case of Loving You. Bad Case라는 말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과는 사용되지 않아 항상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지독한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미쳐버린 상태라 할까요? Bad Case of Loving You.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On a summer night로 시작하는 이 부분 아주 그의 마음은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갑작스럽게 여자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독한 상태를 달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모하든 그리워하든 매력적인 여자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리고 노래 중에 Turn my blue heart to red 이 부분에서 주인공의 우울한 마음 blue heart to red를 아주 열정적인 붉은색으로 변화하여 황홀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미루어 보면은 이 남자는 어느 여름 격정에 맞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상상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여자가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상상에서마저도 그만큼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면서도 너무나 사랑해서 치유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노래에서는 얼굴이 예쁘더라도 마음이 예쁘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노래합니다. 여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성행위에서도 여자가 위에서 이뤄준다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여자가 게임에서도 항상 이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여자가 웃어도 마치 가롯 유도의 배반의 웃음처럼 배반이 섞인 미소로 보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자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사랑을 즐기지만은 항상 배반하고 떠나는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bad case, 즉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미쳐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bad case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또는 곤란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주로 문제가 있는 상태, 좋지 않은 상태, 불리한 상황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He is in bad case of financial trouble. Bad case of financial trouble.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It is a bad case of food poisoning. 식중독인 숙동종인데 아주 심각한 상태의 식중독이다. The company is facing a bad case of mismanagement. 아주 좋지 않은 회사 운영으로 관리의 문제를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맥락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bad case. Bad case of loving you. 잘 아시겠지만은 유동근, 유호성, 장동건 주연의 영화 친구에 나오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한때 Once Upon a Time in Busan이라는 별칭이 나올 정도로 남자의 삶, 암흑세계의 삶, 그리고 우정에 관한 극적이면서도 강한 여운을 남겨주는 영화였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과 한없는 몰입감 그리고 누군가와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한 성찰을 던져주는 영화 친구 그 친구의 OST에는 영화의 감동을 되새겨주는 좋은 음악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화의 초입을 여는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릭 비에르의 인 미모리엄 그리고 386 세대의 추억이 쓰린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와 로버트 파머의 이 노래 Bad Case of Loving You 혼란한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음 인디밴드 시애틀의 날개 동수의 죽음 장면에 사용된
역설의 음악 릭 베리의 제네시스. 자, 한번 시간을 내셔서 그 영화담은 다시 보시고 이 노래를 해설과 함께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